안녕하세요. 여기는 제가 다니는 무학산의 신강사라는 절입니다. 여기 저렇게 산신각이 보이시지에 저 위에 저기 무학산 줄기 하늘도 보이지에 맑은 하늘도 이렇게 자연 이렇게 보이지에 여러분 이것도 앵두나무 한번 보세요. 여러분 앵두가 이렇게 앵두가 빨갛게 익었습니다. 앵두가. 앵두 한번 보세요. 앵두가 저쪽에는 많이 안 익었는데, 앵두 열매는 억수로 열매가 많이 열었습니다. 열매는 막 초롱초롱하게 입어서 익었지에, 앵두 익은 거 보이지에, 앵두 빨갛게 앵두가 익었다니까, 여러분. 빨간 앵두 한번 보세요. 이쁘지에, 이렇게 앵두. 여기도 빨갛게 익었지에, 여러분. 앵두가 많이 열렸습니다. 아, 절에 염소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여러분께 염소를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염소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. 절에 염소가 한 마리 들어와서 제가 풀을 이렇게 염소 먹으라고 쑥이랑 저렇게 건강식 풀을 뜯어가지고 염소를 주었습니다. 줬는데 염소가 잘 먹네. 염소 이름은 아직 잘 모릅니다. 아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요. 모르는데 염소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. 들어와서 이렇게 정성껏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색깔도 하얀기 있고 까만기 있고 특이한 염소가 들어왔습니다. 저래. 저 풀 먹는 거 보세요. 아가 맛있어. 아줌마가 뜯어준 풀이 맛있어. 먹고 잘 있어. 응? 잘 크고 잘 있어. 아니 저리 뽑다 보니까 뿌리도 뽑히더라고요. 뿌리도 건강식입니다. 여러분 잠시나마 제가 다니는 무학산 절에 염소가 들어와서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염소가 금방 뭐 말을 하더니 에에에 샀대. 염소야. 아하,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야, 염소가 너무 귀여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여러분 늘 건강들 조심하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